네, 양도소득세, 소득세의 승인 기억 나오고 있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과세 기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소득세 납세무 승립 시기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세 기간이 바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년 동안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그 기간 안에 발생한 개인 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과세는 국세이며 집적세이다. 과세 소득의 대상, 뭐 순자산 증가세, 소득 원천세 이런 우리 소득세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소득세나 법인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 보지만 이런 학술적 내용까지는 우리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의 단위 개인주의 과세한다고 했죠. 소득은 부부 합산, 세대 합산, 가구 합산하지 않고 원칙은 바로 개인별 소득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부부 재산 뭐라고 하죠? 부부 재산, 부부 재산은 별산재라 별산재, 별개의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별개의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당연히 신고를 압부한다고 그러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처럼 이렇게 이전되는 과정, 유통되는 과정 이 세금들은 신고를 압부한다고 있고 과세의 방법, 그 밑에 도표 보니까 박스 안에 현행 소득세 종류 8개 나옵니다. 소득의 종류는 8가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그 6가지 소득, 8개 가운데서 이 6가지에 해당하는 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종합 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종합 과세, 종합 소득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신 밑에 나와 있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요두 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양도는 양도만 따로, 퇴직은 퇴직만 따로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요두 가지는 왜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소득은 1년 안에 발생한 소득이지만 퇴직과 연금소득은 비교적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 왔던 소득이기 때문에 요놈들은 다른 것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소득이 뭡니까? 양도소득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양도소득은 이렇게 시작하면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고 기타 소득과도 퇴직 소득과도 구분해서 언제나 따로 계산하고 있다. 그런 건 머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가끔씩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근 나왔던 지문도 굉장히 쉬웠던 지문이지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18회인가 19회 시험 때도 정답이 다음 올바른 걸 찾아라. 그때 정답은 바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하여서 별도로 과세한다. 오케이.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용 나오니까 그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냐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지.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나오고 있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거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기에 따라서 어디까지 과세할 건지, 그리고 납세지가 어딘지, 그런 내용들이 구분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냥 거주자, 우리 교재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거주자가 누구라고 돼 있죠? 대한민국 안에 국내 주소가 있습니다.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의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183일의 뜻이 뭡니까? 6개월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365일을 딱 2분의 1 하면 182.5가 되거든. 183일 이상이라는 것은 6개월 넘는다는 뜻입니다.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자를 거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 아닌 자가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 쉽게 말해서 외국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비거주자입니다. 국적과는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간 우리나라 와서 뭐 3년이고 4년이고 사시는 분도 꽤 있으니까. 야, 거주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거주자는 어디까지 과세할 거냐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국내에서 생긴 소득과 그리고 플러스 국외에서 생긴 소득, 요 소득 모두 과세합니다.
국내 발생 소득과 국외 발생 소득 모두 과세한다. 그 이를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제한 납세임을 하고 제한 없이 모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를 무제한 납세 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자는 어디까지 과세한다고요? 어디까지 과세한다고? 국내에서 생긴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생긴 소득까지 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대신 비거주자,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외국에서 생긴 소득은 우리가 과세할 수 없지. 국적과는 원래 상관없지만 생각해 봐요. 미국 사람이 미국에 생긴 소득을 우리가 세금 받겠다 이럴 리는 없잖아. 대신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와서 로또 복권 샀는데 당첨됐다? 그럼 우리도 과세해야지. 그럼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합니다. 국내에 생긴 소득만 과세한다. 이를 제한 납세 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대. 제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다.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됩니까?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거주자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거든. 근데 원래 출제되었던 27의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고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 최근 몇 년에 또 나왔던 지문입니다. 실제로 거주자는 어디까지 과세할 건지, 비거주자가 어디까지 과세하는지 이 지문은 생각보다는 종종 보이는 지문이니까 반드시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장 가면 국외자산 양도 따로 있습니다. 그때 국외자산 양도도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 이래 말하지 비거주자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럼 교재는 보이지 않지만 납세지. 소득세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자, 칠판. 소득세 납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여기 봐. 근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거든. 그럼 이 사람 이때는 납세지가 되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주소지가 없다면 그 사람의 거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관할 세무서. 그런데 만약 비거주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세금을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라. 이렇게 말하면 LA 세무서에 내고 밴쿠버 세무서에 내고 오사카 세무서에 내고 이러는 외국 세무서와 한국 세무서가 서로 상호 연관되어서 그들이 세금 받으면 우리한테 넘겨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비거주자는 이래 시작하면 절대 납세지를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다면 소득의 발생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나왔던 시험 지문에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또 틀린 지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항상 거주자냐 아니냐 따라서 어디까지 과세할 건지 그리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건지 그런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법인격 없는 단체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 그럼 뒷장 넘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니까 뒷장 282쪽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나오죠. 양도소득세의는 쭉 보니까 1번 뭐 국세며 집적세이며 보통세이고 응익세 즉 수익에 관한 세금이라는 이야기죠. 분류과세 방금 배웠죠? 종합과세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분류과세 행위를 보고하는 행위세 요거 지워버립시다. 행위세가 아니고 수익세입니다. 행위세는 취득과 등록면허 그게 행위세지 얘는 행위세 아닙니다. 집적세이며 열거주의과세 법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고 우리 볼펜 팔았다고 양도소득세 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볼펜을 팔았다고 양도세 내고 자전거 팔았다고 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에 명시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열거주의 과세, 법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뜻이고, 그럼 세 번째 우발적이며 비경상적인 양도, 양도소득세 있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경상적이다,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라는 것을 딱한 글자로 한 뭐라고 하죠? 한 글자로 표현하면 업이 됩니다. 업. 계속 반복하고 있다, 업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업 소득이 됩니다. 부동산을 파는데 이 부동산을 계속 반복해서 팔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부동산 매매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나 매매업자가 건설업자가 이렇게 나오면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며 비경상적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종가세이며 증률세를 쓰면서 증률세, 누진세, 그리고 차등 비례세 쓰고 있습니다. 증액세는 쓰지 않죠. 종량세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며 역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작년까지는 물납이 가능했는데 역시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 세금의 물납을 같이 폐지했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도 물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납만이 가능하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거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얘는 시험에 막 굉장히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종종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자, 무엇이 대상인가 보니까 교재, 토지, 건물, 부동산한 권리, 네 번째 기타 자산, 다섯 번째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여섯 번째 파생상품 이렇게 나와 있지만 큰 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크게 구분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그리고 유가증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리고 부동산과 아무 관계가 없는 유가증권에 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가증권. 이걸 이제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 5번, 6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흔히 주식 등에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파생상품. 요두 가지가 바로 유가증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파생상품이라고 해서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 옵션, 이런 겁니다. 진짜 말로 선물 옵션은 진짜 자문하면 도박이거든. 기본적인 주식 도전은 뭐 거의 도박에 가깝다고 보지만 선물 옵션은 이건 도박입니다. 진짜 투기라고 보지. 어쨌든 요두 가지. 파생상품은 2016년도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에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하고자 해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사항을 시험지문에 올리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15회 시험 때딱한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요게 시험지문 1, 2, 3, 4, 5 안에 딱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시험 칠 때는 얘들이 시험 지문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언제나 초점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요자산,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 뒤에 가면 우리 기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있습니다. 기본공제 할때 이렇게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 공제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1년에 250만 원, 여기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 여기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소득으로 구분하여서 각각에 대해서 공제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법은 요 소득과 요 소득과 요 소득은 구분하여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각각의 소득을 계산할 때 결손금이 발생되었다, 여기서 손실 보았다, 이 손실 본금을 여기에다가 합치거나 여기에 합치거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8회 시험 때 나온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동일 연도, 같은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합니다. 합산하되 예들은 예들끼리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와 예를 합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 얘들은 누진세율을 씁니다. 누진세율을. 원칙적으로 누진세 쓰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얘는 비례세를 씁니다. 누진세 쓰지 않고 비례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를 쓰는 애와 비례세를 쓰는 애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없거든. 합산 토지와 분리 토지를 합쳐 계산할 수 없듯이 누진세 대상과 비례세 대상을 합쳐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초점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럼 1번 부동산,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뭔지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파는 것, 이것만 끝냅니다. 아니야. 여기 이제 토지 건물, 내가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부동산을 타인에게 파는 겁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소유권을 파는 것만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지상권을 팔았을 때, 전세권을 팔았을 때, 임차권을 팔았을 때, 분양권 팔았을 때, 입주권 팔았을 때다 대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말이고,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 부동산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얘는 이제 소유권 양도 아닙니다. 소유권 이외의 내용으로서 부동산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근데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는 이때 그 관련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그리고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관련된 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얘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게 왜 직접 관련인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직접 사용에 관련된 권리와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소유권 말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로서 그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권리,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전세권은 내가 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수목 등을 심거나 하여 그거를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 점포 임차권처럼 임차하여서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에 단골 지문이야. 뭐 세세한 내용이야 곧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시험 낼 때,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에 한해서만 과세한다고 이야기하고.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지상권, 전세권. 얘들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 동그라미 1번 교재 나와 있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 된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상권, 전세권 하면 등달아 무엇이 따라 나오는지 압니까? 지역권에 따라와요. 지역권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용익 물권 같이 엮어버리거든. 지역권은 대상 아닙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25회 시험 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아닌가 물을 때 지역권의 양도 이런 게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대상될 수 없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의 양도 됩니다. 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거든.
대신 임차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답니까? 등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팔면 그는 기타 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왜 등기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임차권은 왜 등기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민법 배우시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지역권, 질권 등등등 8개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거든.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하지만 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물권화된다고 배울 겁니다. 물권화되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등기되지 않으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고 순수한 채권 채무 관계, 금전적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등기된 임차권이 표현하는 거고, 부담 직접 취득할 수 있다.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래 표현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한 겁니까? 취득한 겁니까? 아니죠? 취득을 할수 있는 권리지. 취득된 게 아니잖아요. 자, 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그 건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을 할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분양권, 당첨권. 분양권 당첨된 사람만이 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권리가 있지.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건물이 완성돼도 취득할 권리가 없잖아요. 나도 이 건물 차고 싶은데, 그럼 당첨된 사람의 분양권을 전매해서 취득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이런 것은 입주권 가지고 있으면 완성되면 내가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대표적으로 나온 거기고, 283쪽에 보니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당첨권,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 주택의 상환 채권, 토지로 상환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으로 상환 되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거 틀리게 낼 때는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 이래 가면 틀립니다. 국민주택 채권과 토지개발 채권은 만기가 되었을 때그 채권의 표면상 있는 금리, 이자에 관한 부분이지 부동산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토지 상환,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일단 계약금이 지급되면 뭐할 권리가 있습니까? 계약금이 지급되면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시험에 1번에 나와 있는, 기억에 나와 있는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이 주된 지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끔 3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런 것도 대상된다고, 이런 내용을 묻기도 합니다. 가끔 냅니다. 그 다음 이제 실파모예요. 간접적인 관련입니다. 이게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기타. 부동산 관련 간접 괄호 닫고 자산. 이게 말 그대로 중간에 생략된 상태에서 기타 자산입니다. 1번, 보자. 1번, 소유권. 요놈, 2번, 요거 부동산 권리, 소유권의 양도. 그럼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부동산과 관련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소유권, 직접적인 사용은 아니고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소유권, 사용권, 이런 것과 관련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회원권 가지고 있다.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골프장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람입니까? 회원권 팔면 소유권, 골프장에 소유권 파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소유권 아닙니다. 직접 지상권, 전세권처럼 직접 사용 수유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골프장의 부동산을 타인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 이 회원권을 통하여 골프장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우선 사용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부동산의 사용권을 인정받고 있는 자산, 이런 개념입니다. 간접적인 내용을 통한 사용권, 소유권도 볼까? 이런 게 있어요. 자, A 법인이 있습니다. A 법인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A 법인 주식, 이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A 법인 주식 50% 이상을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인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A 법인입니다. 법인 소유 자산이지 개인 게 아니거든. 분명히 법인 소유라고 등기돼 있습니다. 분명히 직접 소유권자는 아니야. 그런데 이 법인 주식 50% 이상을 갑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주식을 통하여 이 법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이 사람이 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이때는 실질 간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고 있는 걸로 보아 과세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소유권의 행사, 간접적 방식을 통한 부동산의 사용권의 행사, 이런 의미거든. 이게 기타 자산입니다. 네 가지가 오는데,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또 주식입니다. 신경 안 써도 괜찮거든. 그럼 시험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의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우리 영업권 팔면 무슨 세금 냅니까? 영업권을 판다, 무슨 세금 내죠? 양도소득 아닙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 소득이야. 그런데 이 영업권이 양도소득이 되려면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팔 때만, 사업용의 고정된 자산과 함께 팔 때만 영업권이 바로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사업용 고정자산과 구분하여서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식의 문장 나오면 양도소득 대상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25회 시험 때 나왔거든. 영업권의 단독 양도, 양도소득 대상 아닙니다. 영업권이 뭐냐고? 영업권은 말 그대로 굿윌, 좀더 좋은 이미지, 좀더 좋게 장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겁니다.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허가받거나 인가받거나 등을 통해서 요기에 대해서만 좀더 특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하지 않아도 관습법적으로 봐, 누가 보아도 아, 영업권적 성격이 있다면 포함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예? 영업권이란 말을 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는 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장사 잘 되는지가 봐요. 내가 이 점포를 살려면 권리금이 엄청 높습니다. 권리금 없이 점포 판다는 집 있죠? 장사 안 되는 집이거든, 실제.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당신 권리금 쪼로 뭐 2억 달라고. 그게 결국은 영업권의 항목입니다. 우리 과거에 이런 게 있어. 지금 보니까 뭐 흡연율이 남자분들은 줄는데 오히려 여자분들 흡연율이 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남자분들 담배 지금은 많이 줄이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담배 어디서 많이 배운 줄 압니까? 남자들 담배 어디서 많이 배운 줄 압니까? 배우기를. 저 군대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훈련 받고 잠시 쉴 동안, 아, 앞에 조교가 아예 노골적으로 담배 일발 장진, 그럼 전부 담배 탁다 뭅니다. 그 담배 다 피워서 그래 이제 같이 휴식하는 거야. 근데 중간에 담배 안 피우면서 늘어나니까 담배 안 피웁니다. 야, 건강에 좋은데 안 피우는 거야.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왕따입니다, 왕따. 지금은 담배를 군에서도 가짜 사피워야 되지만, 옛날에는 담배도 다 그냥 공짜로 줬거든. 그럼 공짜로 주는 데다가 다 같이 피우니까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그때 배웠나? 아니구나. 나는 고등학교 때 배웠구나. 어쨌든 지금 자, 이 슈퍼입니다. 여기 슈퍼마켓하고 있는데 담배 가게를 같이 하고 있어. 담배 가게를. 담배도 같이 팝니다. 지금이야 뭐 20, 40 편의점 등이 있어서
곳곳이지만 옛날 우리 24시 편의점 이름 쓸때 슈퍼에 담배 하나 파는 것만 해도 그집 장사는 상당히 잘 됐습니다. 지금처럼 담배 가게 따닥따닥 붙은 일이 아니고 그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의 뭐 여기에 담배 가게 있다 반경 200m라는 다른 담배 가게에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 담배 피우는 사람 굉장히 많으니까 누구든지 대부분 다 피웠으니까 그럼 담배 사러 가잖아 이 집에. 슈퍼가 그 근처 딴데 슈퍼 있다 이집 담배 안 팔잖아. 그럼 담배 파는 집에 가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다가 이 양반 그 앞에 공중전화도 있어. 어제 옛날에 공중전화 빨간 거 있잖아 저 20원 넣고 하고 올때 슈퍼 앞에 공중전화에서만 각각의 집에 또 많은 전화가 대부분 없을 때 전화하려고 하면 동전 바꿔야 되잖아. 뭐 껌이라도 한통 사면서 동전 바꾸거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담배, 여기에 있는 공중전화 이로 인해서 다음에 요 슈퍼 건물을 판다고 봐. 요 슈퍼를 팔때 원래 부동산은 2억인데 요게 딸려 있으니까 2억 4천만 원 받았다. 4천만 원 바로 영업권 항목입니다. 그럼 사업용 고정자산 요 부동산과 함께 판다면 요 자산은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자산을 판 걸로 보아 양도소득의 대상이 된다는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팔 때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담배 가니까 생각나네. 이번 연말에 모교 선생님들 몇 분하고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했습니다. 우리 체육 선생님 나오셨더라고. 근데 제가 고3 때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가 들켜가지고 그 양반한테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거든. 그 이야기 하면서 이번에 같이 앉아서 같이 술 마시면서 같이 담배 피우고 놀았습니다. 어쨌든 있으니까 아이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뭐 담배 같이 피워도 되지 하면서 아또 피우고 불 붙여 주더라고 또. 제가 얘기했지. 아 고3 때 선생님한테 담배 피우다가 들켜서 엄청 맞았냐니까 옛날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니까 묻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담배 피우자 합니다. 사람 많이 죽었더만 키가 되게 반갑습니다. 사실은 음악 선생님 중요가 모셨던 안 오신데 음악 선생 체육 선생 좀 오시더라고. 자 2번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아 특정 시설물의 이용 회원권. 우리 취득세 대상이 되는 회원권에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이렇게 합니다. 취득세는 회원권이 있기는 있지만 반드시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어. 근데 양도소득은 어떤 내용이든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타인보다 우선적으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물론 골프 회원권 이런 식으로 지문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주된 초점은 이거야. 회원권 성격을 지니고 있는 주식. 회원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주식도 포함된다는 거. 그 교재에 뭐라고 합니까? 교재 보니까 기타 자산에 아, 동그라미 이번에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권, 주식형 포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A 골프장에 회원권은 없습니다. 회원권은 없어. 근데 이 골프장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을 매입할 때 조건이 뭐냐니까, 내가 이 골프장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로 별도의 회원권을 마련하지 않아도 골프장의 시설을 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주식 안에는 이미 회원권의 성격은 포함되어 있거든. 그럴 때요 주식도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두 가지. 기타 자산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1번, 2번 요 놈입니다. 특정 법인 주식, 특수업종에 관한 법인의 주식, 걔들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에 관한 문제를 물으면 백발백중 예입니다. 부동산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요거 내는 거지. 유가증권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부동산이라는 권리와 기타 자산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착한 사람은 낼 때가 됩니다. 착한 사람은 다음 양도소득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런데 10일의 시험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가운데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닌 걸 찾으라고. 그럼 정답은 골프회원권처럼 기타 자산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타 자산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영업권회원권 이렇게라도 영업권회원권 딱 그렇게라도 해서 기타 자산 구분해야 됩니다. 왜? 세율이 틀려. 부동산은 권리와 기타 자산은 세율이 틀립니다. 세율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은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구분해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대상을 모았고, 이런 자산을 뭘 하면 과세한답니까? 이런 자산을 뭘 하면 과세하죠? 양도하면 과세하겠죠, 그렇죠? 이제 양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뒷장 넘기니까 284조, 양도의 의, 형태 및 범주, 양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양도의 의, 양도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교재에 적혀 있지만, 양도는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말합니다. 사실상의 유상 이전. 딱 한마디로 정의되면 사실상의 유상 이전입니다. 그걸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게 교재거든. 이겁니다. 사실상의 이전. 사실상의 이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이. 하나는 뭐냐니까 첫째는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등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해도 실제로 권리가 이전되면 양도 맞다는 뜻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등기 등록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그 자산은 이전되면 되지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이래 시작하죠. 또 형식적으로만 이전되는 것.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이전되는 것은 양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재도 끝에 네 번 줄에 형식적으로만 권리가 이전되는 명의신탁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이전됐습니다. 신탁으로 이전했다. 담보의 목적물로 이전했다. 공유 지분의 변동 없이 공유물을 단순 분할했다. 뭐 취득세할 때 배웠듯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이전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자신의 몫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일 뿐이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모은 재산 자기가 가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것은 형식적인 이전으로 양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면 다 양도입니까? 그럼 상수도 양도고, 증여도 양도고, 아니잖아요. 그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양도가 되려면 유상적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상적 대가를 받아야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 요거 양도 아니란 뜻입니다. 제일 쉽게 나왔던 문제가 다음 양도소득세에 부과되지 않는 것, 고가주택의 무상 이전 틀렸다. 무상 이전은 양도 아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양도는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권리를 실제로 이전하는 것, 이게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양도가 되는가? 양도의 형태.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 양도라는 형태를 봅니다. 첫째, 가장 전형적인 양도 형태, 매매. 매매 가운데 매수는 취득이 될 거고 매도는 양도가 되겠죠. 1번 매매. 사고 팝니까? 팔고 삽니까? 매매는 사고 파는 겁니까? 팔고 사는 겁니까? 똑같습니까? 아니, 일단 한자네요. 한자는. 팔고 사는 겁니다. 앞에가 팔매자고 뒤에가 살매자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고, 요놈은 뭔가 팔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 요놈은 부족하니까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팔매자고, 요놈이 살매자입니다. 어쨌든 매매 가운데서 매매는 이런 겁니다.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요 토지를 을에게 사실상 권리를 이전하고 있다. 그리고 유상적 대가 받아 이직을 줘. 그럼 뭘 받는가니까 금전입니다. 금전. 그러니까 매매는 반드시 유상적 대가가 뭐냐? 금전적 대가를 받고 권리를 실제로 이전하는 것. 이게 바로 매매가 됩니다. 그럼 갑은 자산을 양도한 거고, 이 사람은 자산을 취득한 거고, 매매를 하면 한쪽은 취득, 한쪽은 양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매매가 양도인지 아닌지 시험에 나오는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우락반한 내용이거든. 대신 요게 시험 나올 때는 뭐 나오냐니까 이거냅니다. 공매, 경매. 요것도 양도 맞다라서 요것도 매매 일종으로 양도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처분, 임의경매라고 하든 강제경매라고 하든 공경매는 다 양도입니다. 그 밑에도 제가 적어놨죠. 공매, 경매, 대금 분할 지급부 판매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단 경매를 받는데 자기 부동산이 경매돼 갔는데 자기가 경락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신을지 부동산이 경매돼 갔는데 내가 낙찰 받아서, 그럼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잖아. 이거는 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은 것은 공경매라 하더라도 양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이 있게 낼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공경매 하면 양도 맞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교환 나오죠. 교환. 매매와 교환의 차이는 뭐라고 배웠죠? 매매와 교환의 차이는, 매매는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가는 거지만 교환은 금전 이외의 대가가 가는 겁니다. 갑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있다. 토지를 을에게 사실상 권리를 이전합니다. 이렇게 이전하고 금전을 받으면 매매잖아.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 요 건물을 갑에게 줍니다. 이럴 때 우리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지. 그렇죠.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였다 이래 말하지. 그럼 교환해봐요. 갑은 어떻게 됩니까? 갑은 토지를 줬습니다. 유상적 대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 건물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고 토지를 준 거잖아. 그럼 토지를 양도한 거지. 대신 건물은 취득했잖아. 자기 소유로 취득을 했습니다. 을도 마찬가지로 토지라는 대가를 받고 건물을 넘겨준 거니까 건물은 양도한 거고, 대신 토지는 새로 취득했잖아. 그러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한쪽은 양도, 한쪽은 취득, 이렇게 되지만 교환은 양쪽 모두에게 취득과 양도가 다 동시에 다 발생되는 이런 거래 형태를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모든 교환은 다 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양도입니까? 하니까 뭐, 뭐 교환에 따라 놓으면 아, 다 양도 맞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현물 출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든 뭐든 뒤에 가서는 이제 법인 말고 개인 사업에, 공동 사업에 다 나오겠지만 일단 기본 개념만, 현물 출자, 현금 말고 현물로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 요 토지를 A 법인에게 출자합니다. 출자하면 소유권은 법인 명의로 이전되고, 그럼 법인은 출자한 사람한테 뭘 줍니까? 출자한 만큼 주식이나 출자 지분 줘야지. 결과적으로 갑은 주식이나 지분이라고 하는 유상적인 대가를 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갑은 토지를 양도한 거고, A 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겁니다. 이런 식 개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할때뭐 나와요? 취득세 할 때, 시작합니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취득하는 유상 취득과, 이게 이제 지방세법 취득세 할때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게 다 유상 취득이거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수용. 수용. 수용된 것이 양도입니까? 내 토지 가지고 있는데 수용됐습니다.
양도입니까? 양도 맞습니다. 양도는 내가 팔고 싶어 파는가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세금 내지 않아서 내 집이 압류되어서 공매 처분도 가는 거 양도거든. 수용도 양도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권리가 이전되는 게 양도입니다. 그럼 내가 토지 가지고 있다. 토지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공용 징수 수용되어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용권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의 실제로 이전되고 그 대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상금 받잖아, 보상금. 그죠? 그럼 보상금이라고 하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토지가 이전됐기 때문에 수용되는 것도 양도 맞습니다. 실제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이래 적으면 진짜 기초가 안 되는 사람이 틀렸다. 수용은 수용이지. 수용이 무슨 양도냐고. 이런 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시험 치러 오잖아, 저. 예, 10만 명이 원서냈다. 10만 명이 원서내면 시험장에 몇분 오십니까? 원서는 10만 명이 내서 예를 들어. 그럼 시험장에 실제로 시험 치러 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최저 20%는 안 옵니다. 결시합니다. 매년 그래요. 원서는 냈는데 막상 시험 치러 딱갈때 되니까 자신이 아예 없는 거야. 공부한 기간 너무 짧아서. 시험 뭐 시험 준비한 게 아니라 채 두세 달도 안 되는 뭐 이런 분들이 아이고 뭐 가봐야 안될 건데 등등등 해서 결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나오는 80% 인원 가운데서도 실제 진짜 내가 아 시험 쳐서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 가운데 50%가 채안 됩니다. 경험 삼아 쳐보지. 올해는 그냥 쳐보고 내년에 이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만 명이 원서내면 내가 원래 합격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된 분들이 실제로 한 3만 명, 4만 명, 3, 4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사실 적은 편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내용들 걸러냅니다. 수용이 양도다니까 에이 무슨 수용이 양도야 이거는 그 말고 수용된 거지 이러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걸러내려고 나온 지문이지 이거 맞추라고 낸 지문 아니야. 1, 2, 3, 4번 공기업면허 양도다 모든 교환 양도다 법인 등에 대한 부동산 출자나 양도다 수용도 양도다 이네 가지는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됩니다. 실제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전원 이제 대물변제, 부담부증료 등 나머지 내용들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대물변제 등 나머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